안녕하세요 여러분. 눈 내리는 날과 어울리는 러블리한 레드 블러셔와 레드립 메이크업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자외선 차단도 되고 피부 정돈을 해주는 촉촉한 타입의 선베이스 제품을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겨울철 눈이 내리면 땅에 내린 눈에 햇빛이 반사가 돼서 피부에 영향을 더 끼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 제품은 피부결을 자연스럽게 보정해주면서 부드럽게 발리고 촉촉한 타입이라 겨울에 쓰기 괜찮아요. 그리고 또 촉촉한 타입의 얼굴에 투명하게 올라가는 피치색 리퀴드 브라이트너를 사용해줄게요. 촉촉하고 가볍게 올라가서 눈 밑에 끼임 없이 다크서클을 커버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컨실러를 올려준 후에 물 왕창 먹은 수분 라텍스 스펀지로 팡팡 두들겨주었습니다. 이제 초록빛이 정말 많이 도는 컨실러를 사용해줄 거예요. 컨실러 브러쉬를 사용해서 코 위에 붉은 흉터 부분 그리고 볼 위에 얇게 펴발라줬어요. 그리고 턱 위에도 펴발라줍니다. 이제 브러쉬로 볼 위에 전체적으로 넓게 펴발라주는데요. 코 밑부분까지 컨실러를 끌고 내려와줄게요. 아 그리고 전체적으로 손으로 깔짝깔짝 두들겨주세요. 이게 굉장히 꾸덕하고 좀 뻑뻑한 친구라서 정말 얇게 펴발라줘야지 피부 표현이 깔끔해 보인다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모공과 요철이 도드라져 있는 코 부분은 브러쉬를 두들기며 펴발라줬어요. 길고 긴 험난한 여정 끝에 드디어 파운데이션을 이제야 발라보네요. 오늘 파운데이션도 적당히 촉촉한 제품으로 가져왔어요. 제 기준에서 피부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윤광을 주는 파운데이션입니다. 스타실러 파운데이션이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하나는 이 일루미너스 파운데이션이고요. 두 번째로는 좀 매트한 타입의 그냥 스타실러 파운데이션이 있는데요. 저는 보통 여름에는 매트한 타입의 스타실러 파데를 바르고 환절기엔 이 파데를 사용해요. 지속력은 아무래도 매트한 타입의 스타실러 파데가 좋지만 피부 표현이랑 보습 부분에서는 이 파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반대쪽도 해주셨으면 수분 라텍스 스펀지로 충분히 두들겨서 피부에 파데가 쫙 달라붙게 만들어줄게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지성 피부니까 촉촉한 타입의 베이스 제품을 쓰면 꼭 오래 패팅을 해줘야 돼요. 다음은 함께 내장되어 있는 컨실러와 파운데이션을 서로 믹싱해서 사용해줄 거예요. 요즘 무슨 출석체크 마냥 아침에 일어나면 주근깨가 진해지고 하나씩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기분 탓인가? 아무튼 저는 요 골치 아픈 친구들을 가려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하얀 눈에 햇빛이 반사돼서 특히 낮에 주근깨나 기미들이 더 눈에 띄는 것 같더라고요. 이젠 컨실러만을 사용해서 조그마한 잡티들을 꼼꼼히 가려보겠습니다. 아 정말 블랙헤드 짜는 습관을 버려야 하는데 그 쾌감이 엄청나서 그 습관을 못 버리겠어요. 아니 한번 버려볼게요. 제가 코에 흉터가 안 생기는 그날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리퀴드 하이라이터 제품을 사용할 거예요. 제품 자체로 사용하지 않고 파운데이션과 적절히 섞어서 사용했어요. 믹싱한 하이라이터를 볼륨감을 주고 싶은 부분 위에 손가락으로 톡톡톡 쳐주며 올려주었어요. 그리고 브러쉬로 아주 살살 굴리며 블렌딩해줬는데요. 이 제품이 핑크빔의 하이라이터인데 막상 피부에 올리면 핑크빔이 눈에 띄지는 않고 광이 살짝 돌며 화사해져요. 네, 이제 오늘 메이크업의 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는 레드 크림 치크가 나왔네요. 정말 사과빛의 레드 크림 치크입니다. 아무리 덧바르고 계속 올려도 색이 막 진해지지도 않고 정말 피부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발그레발그레한 느낌으로 투명하게 연출되는 그런 제품인데요. 이 제품을 평소 블러셔 바르는 위치보다 살짝 올라가서 가로로 길게 올려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더욱 귀여운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어요. 다음 붓타입인 리퀴드 컨투어링 제품을 사용해서 얼굴 외곽 쉐딩을 해줄게요. 제가 사용한 3호 모카 색상은 노란기가 도는 어두운 브라운 색상 제품이에요. 저는 사실 2호 색상을 써도 괜찮은데 저는 또 너무 자연스럽게 연출되는 부분이 좀 싫어서 좀 더 어두운 3호 색상을 가져왔어요. 그래도 정말 제품 자체가 워낙 자연스럽게 연출되는 제품이라 이질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저렇게 곡선이 있는 붓으로 먼저 펴발라준 다음 스펀지로 두들겨서 밀착시켜주며 블렌딩해주었어요.
이제 살짝 톤을 밝게 해주고 모공을 매끄럽게 커버해주는 파우더 팩트로 정말 필요한 부분에만 파우더 처리를 해줄게요. 코 부분과 눈과 눈썹 주위, 그리고 블러셔를 감싸는 눈 밑과 앞볼 부분, 그리고 귀도리가 닿는 얼굴 외곽 부분도 해주고 컨실러가 많이 올라간 턱 부분에도 해줬습니다. 그 다음은 아주 살짝 붉은기가 도는 브라운 색상의 쉐딩 제품으로 눈두덩이에 음영을 먼저 깔아줄게요. 눈두덩이 위에 전체적으로 넓게 색을 먼저 깔아주세요. 그리고 동일한 제품으로 코 쉐딩을 진하지 않게 살짝만 해줄게요. 또다시 눈으로 돌아와 언더 뒤쪽에도 음영을 줄게요. 오늘 아이 메이크업은 제가 일본에서 사온 이 엑셀 사구 섀도우로 해줬는데요. 세 번째에 있는 골드 브라운 색상의 섀도우를 메인 컬러로 깔아줄 거예요. 저는 브러쉬를 사용해서 쌍꺼풀 라인 살짝 위까지 색감이 올라오도록 전체적으로 넓게 펴발라줬어요. 이제 네 번째에 있는 어두운 브라운 색상을 사용해서 눈매가 더 깊어 보이게 연출해 볼게요. 쌍꺼풀 라인 뒤쪽부터 콕콕 찍어주고 시작해서 쌍꺼풀 라인 안에서 전체적으로 음영이 생기도록 해줬어요. 훨씬 눈에 깊이감이 더해졌죠?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애쉬피치 도는 브라운 색상의 펜 아이라이너예요. 먼저 점막을 얇게 채우고 눈 앞머리는 도톰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눈꼬리부터 도톰하게 올라와서 눈 앞머리와 서로 이어주세요. 그리고 좁고 작은 브러쉬로 눈꼬리를 살짝 올리며 스머지 해주고 그려진 아이라인 전체를 비벼줍니다. 쓱싹쓱싹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이제 다시 네 번째 색상을 사용해줄 거예요. 스머지한 아이라인 위로 다시 색을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아이라인은 훨씬 자연스러워지고 눈 음영은 깊어져요.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 삼각존도 채워주시면 좋아요. 다음은 첫 번째에 있는 밝은 샴페인빛 베이지 색상으로 눈 언더 앞부분에 발라줄게요. 바로 이제 펄땡이가 좀 큰 엑셀 섀도우와 비슷한 색감의 글리터 섀도우를 사용해서 눈동자 동공 바로 밑에 펄을 콕콕 찍어 올려주어 촉촉한 느낌을 더해주며 포인트를 줄게요. 다 했으면 뷰러를 꼼꼼히 해줍니다. 그리고 오늘은 자연스러우면서도 또렷한 속눈썹 느낌을 위해 이미 4등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페이크래쉬를 사용했어요. 다 붙여주셨으면 뷰러를 한 번 더 해주시고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이것은 국민 마스카라, 키스미 마스카라입니다. 군데군데 붙여놓은 부분 속눈썹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솔을 굴려가며 마스카라를 해주세요. 오늘 언더 속눈썹은 평소보다 좀 더 진하고 뭉치게끔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세로로 눕혔다가 가로로 눕혔다가 번갈아 가면서 해주면 예쁘게 뭉쳐져요. 오늘은 좀 특이하게 브로우 마스카라를 먼저 해줄 거예요. 속눈썹을 군데군데 결을 살리면서 평소처럼 브로우 카라를 해주세요. 그렇다면 이렇게 뭔가 어정쩡한 눈썹이 완성되는데요. 이 부분은 파우더 타입 브로우 제품으로 해결해 줄 거예요. 두 브로우 색상을 사선 브러쉬에 골고루 묻혀서 비어져 있는 부분과 어정쩡한 부분은 그려주고 채워주며 눈썹을 완성시켜 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뭔가 저의 없는 눈썹 결이 살아나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반대쪽도 해주세요. 이제 레드립을 발라줄 거예요. 이건 기존에 있던 페리페라 품절대란 제품인데 펄리나잇 시리즈로 패키징이 이렇게 귀엽게 바뀌어서 나왔어요. 색상은 정말 쨍한 체리레드 색상이고요. 착색력도 페리페라답게 대박이에요. 정말. 이 컬러를 입술 안쪽부터 시작해서 바깥쪽으로 넓게 퍼지면서 발라주세요. 오늘은 다른 도구 없이 손가락으로 입술 외곽까지 스머징 해주면서 색을 퍼뜨려주세요. 그리고 한 번 더 발라서 색을 강조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정말 예쁜 체리레드빛 입술이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메이크업도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오늘도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여러분? 이번 영상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레드 컬러로 메이크업을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는 곧 늦지 않게 좋은 영상 들고 찾아올게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또 봐요. 안녕!